순천만 국가정원 내 음식점과 매점 운영자 재선정 과정에서 지역 영세상인들을 배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순천시의 설명인데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식당과 카페, 매점 등 식음 편의시설은 모두 10군데. 올해 재계약을 준비 중이던 업주들은 지난주 입찰제도 변경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접수해 시설 전체의 운영권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식당과 업주들은 제안서 접수가 마감되기 한 달 전에야 입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기본 참가 자격이 중소기업 이상의 운영 실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제한 경쟁 입찰, 즉 지역 업체에만 자격을 주던 조항을 완전히 폐지한 것도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려는 권리 자체가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그 어떤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 당국은 국가정원으로서 격에 맞는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서비스를 관람객들의 요구 수준에 맞추고 관람 활동과 조화롭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음식점, 카페, 매점 등을 한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순천만 정원에 걸맞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실시된 현장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CJ, LG, 한화 등 11곳으로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서비스의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는 대기업의 지역 상권 침투가 공공시설물에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